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젠 우회전할 때 일단 반드시 멈춰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생겼죠. 이 제도가 생긴 지 1년이 지났는데 이걸 지키는 차보다 위반하는 차량이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위반한 겁니다. 일시정지 의무단속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취재진이 당시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한 차량은 빨간색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그 뒤로 아이가 달려가는 아찔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취재진이 약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20대가 넘는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보행자가 없을 때는 가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뒤에서 빵빵 거리거나 이런 경험 혹시 있어요? 있어요. 우회전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빵빵 거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회전 사고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망자 수도 1.2배가량 늘었습니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지, 주변을 서서히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 따르기.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우회전 신호등 확대 등 교차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